이 호랑말코야. 감독이고 지랄이고. 좀 나가두걸, 나가둘래? 뭐, 불만 있어? 불만 없어? 없으면 나 일주일만에 좀 나가줄래? 저 큰 거 닦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똥물이 질질 올라올 정도로 나는 까꿀로 매달려 닦아야 되고, 바로 서서 닦아야 되고, 그래야 저 단지가 저렇게 커서. 에휴, 젊은 것들이. 아휴, 여보라, 내가 이 닦아도 한 년도 내다보는 년이 없다. 한 년도 내다보는 년이 없다. 다 모른 척하고, 내가 다 해놓고 나면 뭘 하는 줄 아냐?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이 지랄에? 어디 갔다 오긴 어디 갔다 와 싶어.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왔다. 야! 감독 시집하는 인간아, 씨발. 찍지만 받고 도와주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고 일을 해야 되니까. 내 해방을 놓고 지랄병을 만졌어. 무당고 중자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 간다. 어머니. 아 깜짝이야 씨. 아 놀래라 씨. 이 좀 미쳤나. 정신 미쳤나 이게. 일하는데 왜 놀래 크고 지랄이야. 왜 또. 아니 지금 뭐 하시나 싶어갖고 염탐하러 나왔어요. 장독대 닦지 장독대. 아니 근데 어머니 머리엔 뭐예요. 장독부인한테 잘 보이려고 수건 썼다며. 옛날 할머니들 다 수건 쓰고 이랬지. 왜냐하면 이 수건을 쓰는 의미는 혹시라도 이렇게 닦다가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데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수건을 꼭 쓰고 이랬지. 아, 땀나서 쓰는 게 아니셨어요? 어? 땀나서 쓰시는 게 아니었어요? 땀나는 건 수건 쓰면 땀이 더 나지 않냐? 이 호랑발 코야. 이거 봐봐라, 내 폼 봐라, 이거 봐라. 예! 얼마나 이게 내가 지금 만장에 준비를 해갖고 왔는지 아냐? 어? 이거 닦고, 이거 닦은 다음에 또 여기다가 호수로 씻어내야 돼. 그래야 깨끗하지. 일부러 닦아놓고. 알았나? 니가 뭐 개뿔이나 아나? 이 나무 위치를 놓으니까 야, 새가야. 새가 똥을 싸가지고. 이 까치놈도 이 장독을 아는 거지. 옛날부터 어느 가정이고 장독대가 반들반들하게 빛이 나야 집이 되는 거야, 가정이 되는 거야. 장독대가 깨끗하면 그 가정에 자손들이 잘 된다잖아. 그 왜 옛날에 왜 그거 있지?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는 거. 명달라 목달라 장독대 물 떠놓고 빌고 부뚜막에 물 떠놓고 빌고 이랬잖아. 요 장독대는 일명 칠성 허공 하늘 보고 비는. 그리고 부뚜막에는 조항각시 성주판가 조항이 있는 거야. 조항. 그래서 일명 말하자 번째 이게 왜 장독대가 중요하냐면은 1년 농사를 여기다 다 담아놓잖아. 고추장, 된장, 간장, 뭐 막장 이런 게 이제 한 번, 1년에 한 번씩 담으면 1년 동안 재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장독대가 중요한 거랍니다. 중요하고 진짜 신명 자체도 중요한 신이야.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알았나? 예. 그러니까 좀 나가두고, 나가둘래? 이 호랑말 코야. 감독이고 지랄이고. 어? 에휴, 젊은 것들이. 에휴.
아유, 여보라, 내가 이 닦아도 한 년도 내다보는 년이 없다. 한 년도 내다보는 년이 없어. 다 모른 척하고, 저 년들이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모른 척하고, 아주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 해놓고 나면 뭐라 하는 줄 아냐?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이 지랄에. 속으로, 아이고, 씨발. 에이, 또 호랑 볼 것 같아, 년들아. 어디 갔다 오긴 어디 갔다 와, 씨발.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왔다, 씨발. 예이, 젊은 년들 아주, 호랑 볼 것 같은 년들 아주 그냥. 아이고, 싹 닦고 놓이. 김 감독 얼굴 씻어난 것 같이 하얗네. 아이고, 이뻐라. 근데 엄마 이렇게 항상 보면은 약간 안악내 같은 느낌. 안악이지. 신을 신었을 때만 무당이지. 신을 신고 그냥 살림할 때는 한 가정의 부인이고 한 가정의 애들 엄마고 한 가정의 그저 여인일 뿐이지. 그럼 뭐 이런 거 청소할 때도 무당이가. 가출발하면 출발병하고 주세요. 네가 뭐 개뿔이나 아나? 이럴 때 이거 다 어른들한테 이렇게 보고 배워서 하는 거요. 그게 어디 가냐? 그 뿌리가 어디 가냐? 그대로지. 닦으면 깔끔하잖아. 여 봐봐라. 이 시루 봐봐라. 이게 시루가 이게 몇백 년 된 시루들이다. 시루. 저 요거는 이건 뭔지 아냐? 니또 아씨 뭐 일하는 데 와가지고 꼭 해방을 놓고 가고 지금 지랄병하고 앉았어. 요거는 옛날에 물려다 먹는 물동이. 여기 물동이야, 물동이. 이래 해가지고 물리고. 오,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물리고 가는 거야. 물리고 가는 거고. 어머니 약간 물동이. 지금 긴장하셨죠? 이거 올릴 때. 아니다. 지랄병 아저씨. 요거는 뭔지 아냐, 이거? 이게 뭐겠어? 이건 뭐예요, 어머니? 요거는 두부 할 때도 필요하고, 두부. 또 콩나물 가꿀 때도 필요하고. 콩나물 할 때는 그대로 놓고 요런 시루를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 콩을 넣어놓고 촤악 물을 주면 콩나물이 김감독 이러면서 막 튀어나오는 거지. 알았어? 무슨 얘기지 알겠나? 네가 뭘 아나? 가르쳐주면 뭐 금방이지 먹지. 그래 안 그래? 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귀중한 거 다 있지? 예. 네. 근데 어머니 약간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약간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재진일 때 여기다가 이제 팥시루로 쌀 한 캐 깔고 팥 한 캐 깔고 쌀 한 캐 깔고 팥꽃물 깔고 그래가지고 시루 이빨 째가지고 이제 재진이는 거야. 시루. 이걸 보고 일명 오지시루. 지금 뭐 이런 거 있긴 있어도 이렇게 좋은 거 없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 신도분이 나 아프지 말라고 요 꿀을 보낸 거를 다 먹고 요 꿀단지를 여기다 내가 일어났다. 그래 나는 뭐 이것도 장식이 된다 이거. 그지? 네, 어머니 뭐 장독대에 대한 뭐 얘기는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장독 귀신이 무섭다. 장독 귀신? 그래. 이 장독 부위는 이 장독이 틀어지면 그 장이 단지 하나도 없어. 다 밖으로 나가고. 이 장독 부인이 화가 나면은 그 집안에 우환이 삐질 않아. 그래서 사람이 죽어 나가든가 아니면 뭐 환자가 많이 생긴다든가. 옛날에는 이 장독이 되게 무서워. 그래서 장독신이 무서워. 그러니까 화장실신, 장독신, 조항신 무서운 거야. 이 장독은 무조건 깨끗하게 잘 가봐야 돼. 잘 다루고 잘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고춘자가 일 없는 날은 장독도 닦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뭐 불만이 있어?
불만 없어? 없으면 나 일주일만에 좀 나가줄래? 내 일해야 돼. 저 큰 거 닦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똥물이 질질 올라올 정도로 나는 까꿀로 매달려 닦아야 되고 바로 서서 닦아야 되고 그래야죠. 단지가 저렇게 커서. 니는 재밌겠지만 나는 이미 시발 똥창자가 열다발이 빠진다. 알았지? 야, 이 호랑말 코야. 감독이고 지랄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죠? 고춘자가 무당할 때는 무당하고 또 집에 일할 때는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 장독은 좀 너무 시국이 이렇게 험악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구독자 여러분들 요 단지 안에마다 내가 복을 좀 담아놨다가 서비스로 한 번 나르씩 넘길게. 알았죠? 그러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고 알람도 많이 해주고 복도 많이 받아가고 힘이 쏟는다 이렇게. 알았죠? 이제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일해야 되니까 다음에 뵐게요. 야 김감독 너도 이제 가. 나 일해야 돼. 가 이제 고마게를 피고. 단지 깨기만 하면 너는 죽을 줄 알아. 씨발 단지만 깨면 넌 조상이 씻고 죽을 줄 아는데 씨발 인간. 야! 감독 씨발 놈 인간아 씨발 직시만 받고 도와주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고 일해야 되니까. 내 해방을 놓고 지랄병하고 앉았어. 가라! 안 가들어 줄라 뭐.